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여기 인천 선녀와 나무꽃에 와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꽃 피는 염자 보여드립니다. 완전 대품이에요. 키가 한 1m도 넘은 것 같으네. 보세요. 꽃 피는 염자. 선녀와 나무꽃이에요. 이렇게 오셔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옛 꽃은 또 처음 봐서 이렇게 또 찍어봐요. 아도데스. 아도데스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요렇게 오므라지는 애죠? 구슬처럼 땡글땡글하게 오므라지는 애. 근데 꽃은 이렇게 피네요. 아도데스 꽃도 우리 함께 보자고 이렇게 영상에 올려봐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꽃은 처음 봤어요. 아도네노 꽃은 또 이렇게 피네요. 썬보로즈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얘저 꽃송이 지금 들폈죠? 쟤다 피면은요. 얘는 봤습니다. 얘는 꽃을 본 아이예요. 엄청 이뻐요, 아주. 꽃다발도 엄청 크고. 썬보로즈 꽃을 이렇게 또 보여드려요. 콩코르디아 꽃입니다. 얘는 난처럼 이렇게 피죠? 콩코르디아 꽃 향기가 있어요. 콩코르디아 입장은 저렇게 꽃 스프링처럼 저렇게 또르르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요. 콩코르디아 꽃도 향기 좋은 아이 보여드립니다. 여기 꽃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레윈시아 6,000원에 소개합니다. 꽃이 이렇게 예뻐요. 계속 올라온대요. 여기 지고 나면 또 올라와서 또 피고 또 피고 6,000원이에요. 앵성을 보여드려요. 앵성. 요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렇게. 얘는 두 포트 합식한 것 같으네. 두 포트 합식한 아이 같아. 얘요. 얘 보여드리려고요. 얘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얘네 포트 이렇게 합식하면 이쁠 것 같으네. 이렇게. 얘 지금 두 포트 이렇게 했는데도 이쁘죠?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앵성이 이렇게 이쁩니다. 가장자리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머 얘도 귀엽고 이렇게 이쁘네.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신동꽃이에요. 꽃색이 이렇게 이쁘네. 아우 너무 이뻐. 신동이요. 여기 이렇게 신동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꽃을 피면 이렇게 핀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신동 요런 아이가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합식해도 좋겠죠? 어머나 예쁩니다. 박하장이에요. 박하장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죠. 아주 노랗게 꽃이 피는데 이렇게 이쁜데 얘도 보여드릴게. 박하장 물이 이렇게 들어요. 얘는 지금 저번에도 언제 찍었었는데 지금 꽃을 이렇게 이쁘게 펴가지고 또 찍어봅니다. 어머 꽃 피어서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너무 이쁘죠? 박하장이에요. 여기 판매되는 박하장 얘 지금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박하장을 7,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로즈 법사를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얼굴 생얼을 보세요. 로즈 법사. 이렇게 이쁘죠? 어머니 꼭대기에 꽃 피는 애 같아. 여기도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는 애 이쁘죠? 쭉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네, 철화예요. 로즈 법사 철화. 얘네들은 이렇게 애원ium 속의 아이들. 이렇게 철화를 두르네. 어머, 그러면서 여기 아가가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네. 어머나 예뻐요. 로즈법사 얘 8만원입니다. 여기 얘는요 입장이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붙어있죠? 퍼플라이트예요. 퍼플라이트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 6천원입니다. 6천원에 판매해요. 원종 청키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 보여주려고 요리 들고 왔어요. 얘가 원종 청키예요. 지금 묵은둥이 원종 청키 요렇게 물이 듭니다. 얘가 묵은둥이 되면 지금 요렇게 물이 들어요. 예쁘죠? 원종 청키 3,000원에 소개합니다. 요렇게 펑킨이에요. 두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이렇게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펑킨 묵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묵은 아이. 아유, 고상합니다. 고상.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 지금 펑킨 묵은 둥이를 지금 보시고 계세요. 오, 나는 레디간스를 왜 찾나 했더니 요래서 찾아요. 꽃대. 꽃대 좀 보세요. 제가 어디서도 찍어드렸죠. 요 꽃대. 어머, 요렇게 이뻐요. 레디간스. 얘는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선녀와 나무꽃이에요. 네포트에 5,000원. 대표적인 식물이죠. 네포트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 백은무예요. 백은무. 백은무. 얘는 꽃이 또 복년으로 나왔네. 어머나, 얘 또 꽃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백은무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핑크보라로 나온 아이. 얘도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프로이 노사예요. 얘도 어머, 얘 네포트에 5,000원이거든요. 네포트 사서 합식 가면 얘도 싱그럽고 이쁘겠네. 얘는요, 꽃이 하얀 색깔로 그렇게 꽃이 핍니다. 프로이 노사 네포트에 5,000원 소개해요. 레드온 비치예요. 레드온 비치 두들레아가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레드온 비치 2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 캐시미어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철화예요. 철화. 블랙 캐시미어 철화 이렇게 있는 애 3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네. 3만원에 블랙 캐시미어를 소개해드립니다. 폴라 로즈를 소개합니다. 폴라 로즈 이렇게 2두루 있는 아이. 붉게 물들죠? 14,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스위 캔디를 소개합니다. 청송비인 비슷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다육이 다 못 외워요. 네, 다육이 다 이름을. 스위 캔디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얘 수영도 이쁘죠? 이렇게 있는 아이. 가격표가 있네. 2만원입니다. 여기 밑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스윗캔디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모모카금 이렇게 보세요. 얘도 네포트에 5,000원이네요. 모모카금 네포트에 5,000원 소개합니다. 둥근잎이 치우리대요. 얘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여기는 쭉 보세요. 네포트에 5,000원 대표. 솔방울 바위솔이에요. 한 포트에 3,000원이고 두 포트를 사시면 5,000원이에요. 연화바위솔은 세 포트에 5,000원이네. 세 포트에 5,000원에 드립니다. 멀티카울 립스틱이에요. 색감이요. 요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예, 한 요렇게 요렇게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근데 두수도 많죠? 두수도 이렇게 여러 아이예요. 3두로 있네. 둥근잎 비치우리대요. 목대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 오, 수영이 농분에다 심으면 아주 멋지겠네. 둥근잎 비치우리대 2만원에 소개합니다. 님의 향기인데요. 꽃송이 좀 보세요. 꽃송이. 이렇게 꽃송이가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 만원입니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면서요. 수술이 노랗게 나왔는데 너무 이뻐요. 색감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 선인장이에요. 얘 만원입니다. 앙코르입니다. 어머, 앙코르.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얄밉게 있습니다. 요 분 예쁜 분에다 심으면 이쁘겠네. 앙코르. 얘는 3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샬롯이에요. 샬롯. 입장끝을 이렇게 보세요. 손톱끝이. 이렇게 이쁩니다. 얘는 뾰족하지는 않은데 귀엽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샬롯. 샬롯을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보라보라 하면서 여기 형광색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애 보세요. 핑크로. 애프터 글로우예요.
애프터 글로우는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뻐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죠? 군생입니다. 애프터 글로우를 소개해드렸어요. 원정 청키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 보여주려고 요리 들고 왔어요. 얘가 원정 청키예요. 지금 묵은둥이 원정 청키 요렇게 물이 듭니다. 얘가 묵은둥이 되면 지금 요렇게 물이 들어요. 예쁘죠? 원정 청키 3,000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여기 얘는 레인드랍입니다. 레인드랍도 제가 저기 작년에 여기서 하나에 데려갔는데 얘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데 젤리처럼 그렇게 젤리 핑크로 그렇게 물이 듭니다. 레인드랍 이렇게 두수가 좋은 아이 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8,000원 너무 너무 좋아. 어우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죠? 레인드랍을 어머 목대도 보세요. 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레인드랍을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레인드랍이요. 요 보세요. 요렇게 물이 듭니다. 근데 얘는 지금 덜 들은 거예요. 더 빨개요. 여기 제가 데리고 간 안에 여기 속에 입장까지 빨갛게 젤리빛으로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레인드랍이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보는 아이는 로우예요. 어머 로우가 이렇게 탐스럽게 나왔네. 예 로우입니다. 여기 또 물이 빨갛게 들죠? 얘는 또 각도 졌어. 입장이 이 두수가 이게 2두로 이렇게 지금 분지해서 나오죠? 3두네. 3두 3두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만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봐도 무슨 창 같아. 아우 너무 좋아요. 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요 누다예요. 어머 누다 제가요 신기해서 웃습니다. 누다 입장 좀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 네, 잘 좀 이렇게 천천히 돌려볼게요. 아니 누다가 이렇게 탐스러워요. 이렇게 어머나 얘 누다입니다. 누다 우리 입장 자잘해가지고 이렇게 탑처럼 올라오는 애 그런 애만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슨 환엽으로 이렇게 있어요. 얘 누다 15,000원이에요. 요 포토 두수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많죠? 12수는 됩니다. 15,000원이에요. 그럼 한두에 어머 여러 대 자고 올라오는 거 보면은 더 많이 올라와요. 한두에 뭐 1,500원 꼴뿐이 안 되네. 여기 누다 얘는 15,000원이고 여기요 더 크네. 이렇게 대품으로 있는 아이 이렇게 두수 좀 보세요. 여기 이런데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기도 올라오고 아우 다 제가 다 못해요. 이렇게 얘는 2만원입니다 누다 이렇게. 어머 무슨 누다가 이렇게 생겼어. 아유 농장 사장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길렀어요. 누다 얘는 2만원이에요 지금 두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얘 화분이 커요. 화분요 보세요. 이렇게 크죠? 화분이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거진 20cm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에 맵이나 이렇게 두수 좀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많죠? 근데 요런 데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어머 자고로 어쩜 이렇게 많이 치고 있대. 뭐 요 속에서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 요런 아이 3만원입니다. 맵이나 여기 보세요. 요렇게 이쁘게 물 들어가죠? 어머 예쁩니다. 아주 예뻐. 어머 너무 예뻐요. 다육이 아주 그냥 진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다육이 사랑에 빠져갖고 아르제예요. 아르제 이렇게 피멍들듯이 아르제가 이렇게 있는데 꽃대도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또 개도 또 그런 멋이 있네. 아르제 이렇게 육두 이 나이 얘는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아유 여기 또 있네. 육두가 더 되네. 어머 자구가 이제 봤더니 자구가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올라와. 여기도 어메 육두가 아니야. 어머 자구가 막 어머 돌리는 대로 자구가 보이네. 여기 어머 아르제 1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이런 아이 자구가 돌리니까 요 두수마다 자구를 지금 막 품고 있어. 여기 아주 뭐 정신없이 어머 요즘 아가들 이렇게 자고 치느라고 정신없죠. 얘도 그냥 양쪽으로 막 이렇게 나오네. 아유. 파스텔 철화예요. 철화입니다. 여기 철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철화예요. 이렇게 철화. 여기는 이렇게 저기 엄마 얼굴이 쌩얼로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다 철화로 이렇게 있네요. 파스텔 철화이나 이 얘는 2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여기 입장이요. 핑크빛으로 그렇게 물들죠? 파스텔 철화를 2만 원에 소개해드렸어요. 백봉도 소개해드릴게요. 얘 백봉인데, 백봉 입 물이 더 핑크빛으로 요렇게 물이 드네. 요렇게. 아주 백봉이 저 연한 핑크잖아요. 근데 얘는 좀저 선하게, 저기 진하게 나오는 핑크빛으로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 자고도 이렇게 있네. 군생입니다. 백봉 군생. 요거 보세요. 입장이 요렇게 물이 들죠? 입장 물든 거 보시라고. 백봉은 3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수연인데요. 아니, 오늘 여기 선녀 나무꽃이거든요. 어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나고 이렇게 좋은 아이들 데려왔나 모르겠네. 이 입장을 내가 이렇게 돌리고 볼게. 보세요. 이렇게 엄청 좋죠? 이렇게 보세요. 아주 그냥 뭐 아주 돌덩이 같아. 그렇게 꽉 자고를 그렇게 쳤어요. 얘 수연입니다. 수연 요런 아이 3만 원이에요. 군생. 군생 3만 원입니다. 핑크베라. 요렇게 이쁘죠? 얘도 물이 드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핑크베라. 요렇게 있는 아이. 엄마야, 요런 데서 또 아가도 이렇게 나와. 여기도, 여기, 요 안에서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핑크베라. 핑크베라 수영이 이렇게 좋고 두수도 이렇게 많은 애. 3만 원이에요. 러우입니다. 러우. 엄마, 세상에 너무 좋아. 러우, 요런 아이도 3만 원이에요. 화이트 라인이에요. 화이트 라인 금. 화이트 라인 금. 만 원에 소개합니다. 두수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보세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화이트 플로럼. 이렇게 두수가 얘도 이렇게 많죠? 어머나, 예쁩니다. 근데 얘가요, 10만 원입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10만 원인데, 요렇게. 한 15두는 되는 것 같으네. 화이트 플로럼. 10만 원에 소개합니다. 황홀한 연꽃입니다. 얘한 8두는 되는 것 같으네. 어머, 9두네. 이렇게 9두로 있는 아이. 2만 원에 소개합니다. 황홀한 연꽃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주 꽃처럼 이렇게 이쁘네요. 황홀한 연꽃을 2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군생이에요. 여기 벤바디스. 벤바디스도 소개해드립니다. 벤바디스.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있죠? 얘도 이렇게 꽃처럼. 아유, 네네네. 아주 다 꽃입니다, 꽃. 벤바디스 이렇게 있는 아이 3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벤바디스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9두네, 9두. 아메스트로예요. 얘는 창으로 가죠? 손톱끝 좀 보세요. 아주 뾰족뾰족하니 아주 붉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쁩니다. 얘가 새빨개져요. 저 하나 기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초록으로 보이죠? 여 속에까지 그렇게 새빨갛게 그렇게 물이 듭니다. 아메스트로 4만 원이에요. 사과 에보니 이렇게 붉게 물들었죠? 만 원에 소개합니다. 네비나 금입니다. 어머, 얘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보세요. 아주 고상하네요. 네비나 금.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금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기 지금 요 분위기가 너무 이쁘고 좋네요. 네비나 금.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 14,000원에 소개합니다. 비올라시 금이에요. 얘 색상이 너무 이쁘죠? 어머, 핑크, 보라. 여기는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어머, 너무 이쁩니다. 비올라시 금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 4만 원이네요. 얘가 이렇게요. 구근처럼 알뿌리예요. 알뿌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뿌리로 이렇게 지금 번식을 시켰네. 비올라시 금 요런 아이 4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대비철아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2만 원이고요.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들었죠? 여기 보세요. 얘 철아. 얘도 철아예요. 얘는 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얘가 두수가 더 크죠? 화분도 더 크고 2만 원이고 만 원이고 그래요. 해리 왁슨 금이에요. 이렇게 금이 나왔죠? 해리의 왁슨 금을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오, 입장도 도톰하니. 오, 좋네요. 파이어 앤을 소개합니다. 입장요. 이렇게 도톰하니.
그렇게 이뻐요. 여기 지금 가장자리는 형광색으로 물들 것 같으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이어 앤 요렇게 있는 아이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아주 입장이 환엽으로 아주 도톰하니 아주 좋네요. 러우 금이에요. 러우 금을 제가 또 보여드려야겠네. 여기 이렇게 금 나왔죠? 여기도 금 나오고 금 색깔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우도 금이 나오네. 아이고 정말 진짜 농장 사장님들 계속 대단하십니다 합니다. 러우 금 여기 이렇게 또 핑크빛으로 물이 들죠? 러우 금을 요런 아이 2만 원이에요. 2도 3도 3도로 있네요. 3도 3도인 아이 2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물이 든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들어봤어요. 남십자성이 요렇게 물이 드네. 이렇게 이쁘죠? 어머 얘도 요렇게 물이 드네. 물든거 보려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우주목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 요렇게 좋은 아이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포트에 5,000원. 다른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목대 보여드리려고요. 목대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아주 좋아요.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여기 까라솔이요. 얘가 이름이 또 하나 있죠? 1월 금으로도 불려집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 요렇게 자구를 요런 식으로 자구를 쳐요. 얘는 습성이 원래 요렇게 자구를 칩니다. 까라솔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베이비 핑거도 요렇게 물이 들었어. 어머 너무 이뻐. 진짜 얘는 베이비처럼 물들었네. 보라보라하게 물드는데 얘는 핑크처럼 아주 그냥 아가아가처럼 그렇게 예쁘게. 어머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배좀 보세요. 네 포트에 5,000원인데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엄청 좋죠? 아유 얘가 1,250원이면 얘 저기 뭐야 가격대가 계산되시나요? 엄청 좋아요. 염자 금도 소개해드립니다. 염자 금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보세요. 네 포트에 5,000원짜리 판매되는 코너예요. 이렇게 좋죠? 오셔서 예쁜 아가들 골라가세요. 여기는 손녀와 나무꽃입니다. 여기 이렇게 흙도 소개해드립니다. 마사토 있고, 다육이 전용 흙, 요거. 다육이 전용 흙도 있고요. 얘는 훈탄이요. 볏짚 태워가지고 이렇게 말리네. 얘는 펄라이트. 얘는 질석입니다. 질석. 얘는 휴가토고요. 얘는 사냐초. 얘는 칼슘. 우리 요즘 칼슘 줘야 되죠? 얘는 또왜 왔어? 얘는 넬솔인데, 넬솔. 넬솔은 물에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다육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모양 내죠? 이런 데다 이렇게. 얘는 넬솔도 파시네. 넬솔도 어머나 여기 뽁뽁이도 넬솔은 6,000원이에요. 넬솔 이렇게 된 아이 넬솔은 6,000원이고 이런 뽁뽁이도 있어. 아유 골고루 다 구비해 놓고 계시네요. 깍지벌레 깍지 싹 잡아야 되죠? 깍지벌레 생기니까 깍지벌레 얘도 6,000원이고요. 얘는 식물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얘도 6,000원에 판매합니다. 요렇게 손녀와 나뭇꽃에도요 요렇게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있어요. 다육이에 관한 거는 다양하게 이렇게 구비해 놓고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아이요 거리대 저기 베란다 거리대에다 애들 내놓고 저기 비 오거나 날 뜨거워지면 얘 덮어줘야 되잖아요. 얘 뚜껑이에요. 뚜껑 여기 뚜껑 여기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얘 하나 데려갔거든요. 얘 뚜껑이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삼각으로 된 아이도 있고, 이렇게 둥그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둥그런 아이, 요런 아이, 이렇게 12,000원에 거리대 뚜껑도 소개해드립니다. 얘 뚜껑이요. 한여름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얘저 걸어갖고, 요 위에다가 그늘 막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덮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한여름 뜨거울 땡볕에는 그렇게 해서 여기다 그늘막을 쳐가지고 얘를 덮어줘요. 장마철에는 또 너무 비 맞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비닐로 씌워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쳐준답니다. 얘는 거리대입니다. 베란다 거리대에 얘 여기 걸어놓고 얘를 어머 얘 근데 엄청 크네. 얘는 다육이 놓으면은 엄청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리대 대자예요. 대자는 4만 5천 원이고요. 소자는 2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여기 거리대, 얘는 소자예요. 소자. 이렇게 거리대에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이렇게 거리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바깥에다 이렇게 베란다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으셔도 되잖아요. 요런 거리대, 요런 거리내도 2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예쁜 아이들 보이죠? 오늘은 손녀와 나무꽃에 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